어느 딸기 농장을 가보더라도 아래 사진처럼 딸기를 따기 좋게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딸기를 전문적으로 길러본 분이라면 이상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손바닥 농부도 예전에는 이것 보고 참 궁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린 열매 자루를 일하기 좋게 한쪽으로 돌려놓은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할 방향으로 돌리는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릴 수도 없습니다. 처음 심을 때 그렇게 심어야 되지 다른 방향에 열리는 것을 이렇게 비틀어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딸기 런너나 모종을 보면 딸기 열릴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보통으로 그냥 막 심지만 한두 포기에 상관이 없지만 여러 포기면 작업하는 방향으로 열려야 일이 쉽습니다. 딸기도 한두 포기만 심거나 아니면 화분에 한 포기씩 심는다면 굳이 열리는 방향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 열리는 걸 보고 화분을 돌리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포기를 밭에 줄로 심거나 긴 화분에 심는다면 그렇게 할수 없죠. 식물은 나름대로 꽃이나 열매를 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추는 방아다리 사이에 열매를 달고, 가지도 방아다리 사이에 열매를 달지만, 고추와는 달리 한쪽 방아다리가 더 굵습니다. 그쪽이 치우쳐 열매를 답니다. 고추도 모종을 심더라도 첫 방아다리가 가로지르도록 심으면, 이후 방아다리 더 계획적으로 공간이 배치되니, 그만큼 수확량도 높아집니다. 가지도 여러 유형으로 가꿀 수 있으나, 첫 방아다리 고추처럼 가로질러 심고 하우스 천정에서 줄을 늘어뜨려 키우면 2번형 U자로 땅에 주줄을 박으면 2번형 V자로 심어 키우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고추 심을 때첫 방아다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가지과 작물은 첫 꽃이 핀 모종을 사는 것이 적기에 사서 심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면 당연히 첫 방아다리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가지과 작물인 토마토는 첫 꽃이 피는 방향대로 위로도 늘 같은 방향에서 핍니다. 한두 포기 토마토야 상관이 없지만 여러 포기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방향에 맞게 심으면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토마토는 고추나 가지와 같이 첫 꽃이 핀 모종을 심는 것이 적기이니 그첫 꽃을 한 방향으로 맞추어 심으면 됩니다. 누구나 이 원리만 알면 맞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는 꽃이 피는 걸 보고 심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구나 딸기는 꽃 하나하나가 피는 것이 아니라 9개 내에서 10개의 한 하방이 핍니다. 그때 심어서는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은 기존의 포기에서 나오는 런너를 받아 심습니다. 런너란 이름 그대로 달리는 사람, 본 포기에서 새 줄기가 나와 달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 포기에서 새 줄기가 나와 달리면서 두세 곳에서 작은 딸기 모종이 달리고 뿌리가 내립니다. 이걸 잘라서 심습니다. 물론 몇 포기 안 키우는 손바닥 농장도 그렇게 합니다. 딸기 본 포기에서 런너가 나오는 시기는 꽃이 필 때도 열매가 열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지만 보통은 딸기 다 수확하고 런너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다가 여름 지나면 이처럼 작업을 합니다. 런너 줄을 자를 때 살펴보면 본래 포기에서 온 줄과 앞으로 나아가는 줄이 있습니다. 잘라서 모른다고요. 본 포기에서 온 줄은 더 굵고 앞에서 나아간 줄은 더 가느다라니 언제라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바짝 잘라 줄이 없으면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딸기 싹을 보면 남자 아기 오줌 눌때 배를 쑥 내밀고 누듯이 배가 불룩한 쪽이 앞쪽입니다. 그쪽을 관리하는 쪽으로 오도록 심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봄에 모종을 사면 이처럼 작은 화분에 당겨져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꽃이 핀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꽃을 보고 방향을 정하면 되지만 꽃이 안핀 모종도 많습니다. 만약 꽃이 안핀 모종이라도 걱정 없습니다. 뽑아보면 이처럼 배가 나온 것을 보고 심으면 됩니다. 어떤 모종은 싹대가 여러 개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종 상태에서 옆에서 싹이 돋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엽싹, 즉 애가를 제거하거나 그래도 모두 키우고 싶으면 중심되는 싹을 기준으로 잡아 심으면 됩니다.
딸기 전문 재배농은 이런 애간은 제거하고 정가만 키운 곳이 많습니다만, 비록 작은 열매라도 많이만 보고 싶다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겠죠. 작은 딸기 몇 개보다 굵은 딸기 한 개가 값이 더 나가니 전문 농장에서는 애가가 나오면 제거하는 곳이 많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파는 딸기는 없지만 제거합니다. 경험상 얻은 건데, 딸기 모종이 깊이 심어지면 애가가 많이 나오고, 또 질소분 양분이 많을 때 애가가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하튼 런너 줄기를 보고 심든 배가 불룩한 것을 보고 심든 이렇게 심으면 모두 한 방향으로 열리냐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165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제가 어떻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학교에 들어왔을까 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딸기도 꼭 그런 놈이 여러 포기 심어두면 한두 놈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처럼 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딸기 하반기 이처럼 한 곳으로 나와야 꽃속기, 열매속기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꽃속기, 열매속기, 그런 속기 하지 않더라도 한 방향으로 나와야 보기도 좋습니다. 비록 텃밭 딸기라도 여러 해 재배해 보셨다면 당연히 아는 상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딸기 심을 때 참고하십시오. 고추나 가지, 토마토도요.